저번 회사 짱조린이 가족을 른짱쿠이라는 놈한테 납치당했었죠. 놈이 말대로라면 보름 안에 짱조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온 가족을 생매장 시켜버린다고 했었는데요.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은 지났고 남은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었는데요. 그러자 이 우케난 탕아후는 지금 즉시 놈들한테 쳐들어가서 싹쓸이를 해버리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 흥분할 대로 흥분한 탕아후와는 다르게 순리의 저는 놈이 먼저 어떠한 놈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왕다파의 얘기로부터 이놈은 내 그 인정사정 없는 독종이 런짱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순례처는 한마디 하는데요. 이 런짱쿠이는 말이요,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다뤄도 되는 놈이 아니요. 이놈한테 걸려들면 그 걸려든 사람은 둘째치고 전체 가족들까지 무조건 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지독한 놈이지. 우리 그냥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쳐들어가면 놈이 매복에 걸려들게요. 그렇게 되면 우리 전투력이 어느 만큼 강하든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. 놈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. 네, 순례처는 이렇게 역시 나중에 짱조린이 제1대장군답게 차분하고 머리가 비상한데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소, 순례천 형님? 이제 일주일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대책을 좀 한번 생각해 주오. 하지만 이 아무리 급한 위기가 닥쳐도 순례천은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생각에 잠기는데요. 이어, 아, 생각났어. 지금 짱조린 아오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. 그건 바로 이두궁두라고 놈들이 도구로 공격해오면 우리도 도구로서 맞받아쳐야 된다는 말이요. 우리 먼저 스무필이 제일 빠른 말들을 뽑아서 른짱쿠이 그놈 집안부터 칩시다. 먼저 그놈 집안 식구들부터 납치해야 그걸로서 이 짱조린이 식구들과 안전하게 맞바꿀 수 있어. 자자, 시간이 없어. 빨리빨리 움직입시다. 순례천이 이 정확하고 확실한 군사적 배치로 그의 마적대는 그냥 척척 진행이 되는데요. 짱조린, 탕알후, 순례천 등 알짜들 20명은 이 제일 빠른 말을 타고 른짱쿠의 집으로 향하고 또 다른 100여 명의 용사들은 두 발로 달려서 그 약속 장소에까지 뛰어가게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? 짱조린은 이라짜 하고 말을 재촉하면서 그 른짱쿠의 집으로 쳐들어가는데요. 그러자 른짱쿠의 집안에 이 9명의 식구들은 다들 그냥 휘둥그레해졌답니다. 이건 뭐 마른 하늘에 마적대들이 들이닥쳤으니 말입니다. 대체 무슨 일들이랴? 른짱쿠의 부친이 이 어리둥절해하자 순례천이 나서서 얘기하는데요. 자자, 어르신, 별일 아닙니다. 아드님이 른짱쿠이 맞죠? 그 집의 보배 아드님이 요번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. 여기 이분은 우리 형제인 짱조린이거든요. 지금 른짱쿠이가 이 짱조린이 집안 식구들을 납치하여서 생매장 해버리겠다고 설친다고 합니다. 그러니 우리가 뭘 어찌하겠습니까? 에? 그놈 성질을 잘 아시죠? 그 어떠한 나쁜 짓거리든지 한다면 무조건 하는 놈이잖아요, 그놈. 하여 우리도 놈이 가족들을 납치하는 수밖에는 더 있겠습니까? 만약 놈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좋게 좋게 가는 거고, 만약 이 놈이 끝까지 해보겠다면, 저기 저 문 앞에 양지 바른 곳이 보입니까? 저곳에 다들 오손도손 거꾸로 파묻힐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. 예? 알겠습니까요? 네, 이 순례천은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겁나 예리한 가시를 드러내는데요. 흑후, 그러자 이 런장코의 부치는 자, 이러면 어떻겠습니까? 금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생매장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빨리 가서 말리면 어떨까요? 이 놈이 아무리 막대먹은 놈이라지만 이 애비 말을 들을 건데 제발 우리 가족들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순례천은 하하하하, 역시 어르신은 어르신이구만요.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금방 알아차리는데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죠. 대신 빨리 가서 말리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쪽 사람 한 명 함께 데려가요. 이어 순례천이 눈길은 왕따파한테 가는데요. 뭐야? 또 나야? 내 금방 그 범이 아가리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또 내보고 가라고?
하지만 이 그곳으로 한번 가본 적 있는 이 왕따파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여 왕따파는 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총대를 매는데요. 이 왕따파와 이 런장쿠이 부친은 이라짜 하고 말을 재촉하는데요. 한시라도 늦으면 진짜 두 가족이 큰 코 다칠 테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저 런장쿠이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제 시간을 척 보니 이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짱조린 이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조린 이놈아 뭐 온몸에 담력으로 가득 찬 놈이라며 뻥치고 있네. 결국 들어와서 못 나타나는 게 아니겠니? 야들아 이제 슬슬 구덩이를 파헤쳐라. 그러자 이 부하 놈들은 으슥한 나무 밑에 이 축축한 곳에다가 에라 퇴 하면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요. 그 다시들은 묻은 구덩이를 파는 거 보자 이 짱조린 가족 일가족은 그냥 다들 놀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파고 있는데 자 잠깐만 이 녀석아 또샤 류런 또샤 류런 하면서 한 노인이 헐레벌떡 하면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. 른장쿠이가 그쪽으로 보자 네 그건 바로 자신이 부친인 게 아니겠습니까? 른장쿠이는 대뜸 일어서서 가서 모시는데요. 아,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? 그러자 이 른장쿠이 부친은 지 아들을 막 때리면서 나무람 하는데요. 아이쿠 이놈아 니놈 때문에 우리 전 가족이 생매장 당하게 생겼다야. 어서 빨리 멈추지 못할까? 에? 그 짱조린이란 놈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모두 다 잡혀있다 이놈아. 에? 그러자 이 런장쿠이는 뒤통수가 갑자기 띵 해나는데요. 이 짱조린 이놈 곁에 대체 누가 있지? 이 어린 놈이 이러한 뒤통수를 쳐서 일 해결하는 방법을 알리는 없을 거고 이놈 이거 제법인데? 이 런장쿠이는 한참을 생각해보더니 왕따파와 얘기를 하는데요. 어이 또니야 가서 전해라. 이틀 뒤에 요 앞에 요 묘지 무덤들 가득한 거 알지? 너 여기로 오면서 지다쳤다나? 어? 그곳에서 인지들을 교환하자고 해라. 근데 니 잘 들어둬래. 이러한 수작으로 짱조린 그놈과 내 사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. 담대하면 짱조린이라며 놈을 보고 나랑 1대1로 맞다이 붙자고 해라. 우리 둘이 규정을 세우고 총 3방을 쏴서 죽고 살기를 정하자 이 말이다. 어때야? 너 잘 알아들었니? 가서 똑바로 전해라. 어? 오케이? 그렇게 왕따파는 이 불리원하게 되었으며 이라짜 하고 말을 타고는 그 짱조린한테 찾아가서 말을 전하는데요. 뭐요? 나랑 1대1로 맞다이를 붙자고요? 하하하 그럽시다 그럼. 하지만 이 곁에서 순례천이 막아 나섰는데요. 자 짱조린아 놈은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격수다. 이놈이 1대1 맞다이를 미치도록 즐기는 놈인데 이제껏 이놈이랑 붙은 사람들은 다들 이놈 총알에 의해 귀신으로 되어버렸단다. 내 생각에는 1대1 맞다이보다는 다른 안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야 라고 하는데요. 네 그 모든 걸 다 무조건 이기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 만들어내는 순례천은 그 런장쿠이와의 1대1 맞다이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. 그러자 아닙니다 형님 저 짱조린 또한 이제껏 뭐 헛살아온 게 아닙니다. 내 이 갈고 닦은 사격 수준도 어디 가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죠. 아무 걱정 마시고 놈과 한판 이 정면으로 붙게 해주세요. 네, 그 짱조린이 속옷집을 그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짱조린 일당은 이 런장쿠이 가족들을 끌고는 약속한 장소로 가는데요. 네, 이 런장쿠이 이놈이 이 선택한 곳은 아주 으스스하기로 그지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. 묘지 무덤들이 아주 총총히 들여박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오늘 죽는 놈을 대충 처리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곳이겠죠. 짱조린 런장쿠이 탕아후는 이 가운데 의자에 안고는 이 뒤에 부하들을 일자로 쫙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저쪽에서는 이라짜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말바꾼 소리들이 뜨그득뜨그득 하고 들려오는 거였답니다. 이 먼지들이 막 일궈지면서 위위 하면서 도착하는 게 바로 이 런장쿠이와 그의 마적대 무리였었는데요. 런장쿠이 마적대 수는 한 30명쯤은 돼 보였었는데 그는 말 위에서 확 뛰어내리면서 어이 거기 니게 짱조린이야 어? 냉큼 나서지 못할까? 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척 일어서면서 어 왔니? 니 런장쿠이야. 니 얘기했다시피 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니를 모르제야. 근데 왜 나한테 그토록 죽고 살자고 덤벼드는 건데?
장조린이 묻자 른장쾌는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가는데요. 니 혹시 란다옌피라고 기억나니? 응? 전에 관아에서 파견한 간첩대장으로 있었거든? 근데 니놈이 침막한 싼지고 놈들을 끌어들여서 에? 그 관아의 앞마당에다가 거꾸로 생매장 시켜버렸다며. 니 그 란다옌피가 뉘기지 아니? 감옥에서 이 사형받은 나를 두 번이나 뒷문 써서 구해준 내 생명이 은인이다 이놈아. 내 니놈을 잡아 죽이려고 이 올리뛰고 내리뛰었는데 감히 가족들을 내 구역으로 보내? 니 한번 말해봐라. 일단 내 어떻게 하면 좋게? 그 얘기를 들은 짱조리는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. 전에 짱조리는 청정부의 간첩대장이 란다옌피와 그 관아에서의 재판장을 이 땅에다가 거꾸로 파묻었었는데요. 그때 그 간첩대장이 바로 니 른장코의 은인이라 이 말이겠구나. 형씨 그러지 말고 나 이 짱조리니 얘기도 좀 들어보지 그래. 그러자 른장코에는 요화快说 요피快放이라고 하는데요. 그 뜻인즉 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귤 방귀가 있으면 빨리 껴라 이 말입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내가 말이요 내가 뭐 가만히 있는 란다옌피를 잡아다가 땅에다가 묻었을까? 에? 上有天下有地 중间有我良心이라고 이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으며 그 가운데 내 양심이 있다. 내는 그냥 술김에 청정부가 부패하다고 한마디만 했거든? 근데 그 란다옌피가 지 실적을 올리겠다고 나를 무조건 죽이겠다는 게 아이가. 마침 그때 내 쪽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놈을 거꾸로 묻어둔 건데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생각해봐라야. 이 일은 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? 어? 그리고 너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 짱조린을 찾아와야지. 왜 애매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잡는 건데? 이는 소인들이나 하는 수작이거든. 하여 내도 어쩔 수 없어서 가서 너희 그 가족들을 이곳으로 모셔온 게다. 우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때야? 이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가족과 너네 가족들을 서로 다 풀어주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. 우리 둘은 친할 수 있으면 친하는 거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다시 얼굴을 안 보면 되는 게지 뭐. 그래 네 생각에는 어떠야? 하지만 이때 이 100여 명의 마적대들이 우르르 멀리 오더니 그들을 겹겹으로 포위하는 거였답니다. 이 자세히 보자 네 그들은 바로 순례천이 마적대였다고 합니다. 순례천은 전에 제일 빠른 말 20필로 먼저 떠나고 또 다른 100여 명의 마적대를 두 발로 뒤어서 출발시켰잖아요. 그 뒤어서 온 마적대들이 이제야 도착한 거였답니다. 이 순례천이 마적대는 하늘에 대고 땅땅땅 하고 총을 날리면서 하면서 위협을 해대는데요. 그러한 기세를 보고 웬만한 놈들은 다 기겁을 하겠죠. 자신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이 마적대 놈들한테 포위당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런짱코이는 아니었었는데 에라 퇴! 네가 얘기한 거는 네 일이고 란다옌피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는 내 일이다. 나를 구해준 은혜는 내 따로 갚아야 될 게 아이가. 이러자 가족들을 풀어준 거는 오케이다. 근데 그 다음에 니랑 나랑 1대1로 맞다야 하는 게다. 만약 쫄아서 못하겠다면 이대로 날 쏴 죽이던가 아니면 이 지구 끝에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니놈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른장코에는 소리를 질러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하 이러한 상황에서 쫄지도 않고 내랑 1대1 맞다이를 건다고? 니놈도 진스 안에 대장부인 거 틀림없구나. 좋다 그래 1대1 맞다이 함 해보자야. 짱조린이 얘기하자 곁에 왕다화는 당황해 하는데요. 짱조린아 지금 상황은 이미 우리 쪽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왜 굳이 이 1대1 맞다이를 받아들이냐? 어? 혹시라도 저놈한테 당하면 어쩌다니? 네, 그 안절부절 못하는 왕다화와는 달리 이 뒤에 서 있었던 순리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척 내미는데요. 역시 이 듣던 대로 온몸이 담백으로 꽉 찬 짱조린이 맞구만. 순례천은 그때부터 짱조린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. 그러한 난시에서 이러한 배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제일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나요? 그러면 이 른짱코이와의 1대1 맞다이는 어떠한 거였을까요? 그리고 짱조린은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